이번 시간에는 커브를 복제할 때 이용하는 요소 옵셋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면에다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제로 사용할 애들을 좀 만들어주겠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여기에서는 A키를 놓았고, 이렇게 저 홀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ES키를 넣어주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이만한 사각형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또 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ES키 눌러주고, 조금 위로 좀 올려주겠습니다. 이제 이쪽 커브를 대상으로 먼저 요소 옵셋을 적용해보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디폴트가 10mm입니다. 선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을 이렇게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입력한 만큼 10mm 이렇게 떨어져서 복제가 됩니다. 근데 치수를 부과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해주면 여기 이제 치수가 기입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 반대 방향으로 생기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체크해줍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체인 선택하면 하나만 선택해도 이렇게 다 선택되게 됩니다. 하나만 선택해도 다 선택되게 되는데, 여기를 한5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 선택됐습니다. 아까는 공간이 적어갖고 다안 나타났는데, 여기가 너무 크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서 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티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소 옵셋 할때이 크기에 좀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5 정도 해주고. 그리고 양쪽 방향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커브가 복제되고, 양면 마무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양면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원으로 되어 있고, 선. 이렇게 선으로 또는 원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옵션 보면은 보조선으로 처리할 건데, 베이스. 원래 선을 보조선으로 할 건지 아니면, 옵셋된 선을 보조선으로 할지 여기 체크해 줄수 있습니다. 둘다 체크해 주면, 원본 커브하고 옵셋된 커브 모두 다 보조선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옵셋된 커브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수가 먹여줘야 하는데 치수를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치수를 클릭해갖고 옆에 검정색으로 된 오를 입력하고 얘를 한 10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해주겠습니다. 이번에 이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 옵셋하고 여기도 모두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수 부과를 해주겠습니다. 하나. 그럼 이렇게 여기도 꺼주고 이렇게 옵셋됩니다. 치수 넣어주고 싶으면 치수 부과하고 반대 방향 바꿔줄 수 있고 체인 선택하면 전체 다 선택되고 반대 방향 또 안쪽으로 양쪽 방향 이렇게 막혔을 때는 이 양면 마무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조선 처리해 줄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원을 상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소 옵셋에 들어가고 여기도 다 제거하고 얘 선택하였습니다. 바깥쪽으로 생겼습니다. 안쪽으로 해주고 싶다 그럼 여기 해주고 치수 넣어주고 싶으면 치수 부가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옵셋 커브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소 옵셋이란 명령을 이용하면 스케치 요소를 복제해서 이동해 줄수 있습니다.